안녕하세요. 강촌농부예요. 저희는 텃밭에 가지를 10개를 심었어요. 그랬는데 둘이 먹기에는 가지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가지를 따러 갔더니 파프리카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울토마토도 있어서 이거를 아침에 말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썰어서 건조기에 말렸어요. 근데 건조기의 온도는 한 48도에서 한 8시간 정도 말렸더니 한 수분이 한60% 정도 날아갔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들기름하고 간장하고 이렇게 해서 버물버물 버무려 놨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볶으니까 고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은 가지 볶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들기름 충분히 넣고요. 간장 넣고 그다음에 조물조물 해서 조물조물해서 프라이팬에 볶았어요. 프라이팬에 볶아서 마늘 저희는 이제 마늘을 그 꿀에다가 재웠어요. 그래서 꿀에다 마늘을 재운 걸 넣고 거기서 그 꿀로 단맛을 내서 이렇게 볶았더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요 가지도 수분을 한 60%나 70% 날리고요. 그다음에 애호박도 이렇게 날려서 이렇게 볶으면 정말 맛있고 아주 많이 먹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가지볶음이었어요. 고기보다 맛있는 가지볶음.